오늘 뜨거운 경기답게 F서울에서는 이 관중들 5천 명에게 또 화폐를 나눠줬어요. 네. 오늘 날씨가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12도, 그리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오전에 바로 저곳에서 황금축발을 녹화했는데 정말 추웠거든요. 네. 자, 오늘 서울의 베스트 11입니다. 최용수 감독이 이끌고 골키퍼의 김용대, 수비라인의 김주영과 김진규, 차두리, 김치우, 미드필더 오스마르, 이상엽, 윤일록, 에스쿠데로, 그리고 공격라인의 에벨톤과 박희성이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3백이 아니라 4백이 나온 게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고, 박희성을 최전방에 두고 좌우 측면에 윤일록과 에벨톤, 그리고 그 밑에 에스쿠데로인데 모두 최전방까지 소화할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 기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포항 스틸러스는 황선홍 감독이 팀을 이끌고 오늘 골키퍼의 김다슬, 그리고 김광석과 배슬기, 김준수, 김대호, 신광훈, 황기수, 손준호, 김승대, 강수일과 김재성이 오늘 경기에 나섭니다. 네, 황선홍 감독이 3백을 갖고 나왔어요. 신하영 골키퍼가 부상이기 때문에 김다슬 골키퍼가 최후방을 책임지는데 김다슬 골키퍼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김승대 선수가 얼마만큼 득점포를 가동할지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 경기의 주심은 유선호 주심이 경기를 판정합니다. 휘슬과 함께 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에벨톤과 에스쿠데라 선수의 유기적인 이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입니다. 김치우 왼발로 길게 올렸습니다. 헤딩! 벗어납니다. 지금은 크로스도 좋았고 네. 박희성의 헤딩도 매우 좋았거든요. 그 크로스 자체가 밋밋하게 들어오긴 했지만은 박희성 선수가 방향을 너무나 잘 바꿔놨어요. 그렇죠. 하지만 끝까지 공을 살려내고 있는 서울. 뒤쪽으로 흘려줬고 다시 한번 올라가죠. 낮은 크로스 공 살아있습니다. 오만킥! 자, 이 골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공 살아있는데요. 박스 안쪽. 자, 기가 막힌 오버헤드킥이 한번 터져나왔어요. 네, 지금 작품이 하나 나올 뻔했어요. 네. 거의 골과 유사한 장면이었는데요. 아, 이 장면은 작품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 재계약 슛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둘이 손잡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길게 일단 김용재가 나와서 걷어냈고 뒤쪽에 공 살아있습니다. 포항 자, 귀인데요. 중앙으로 연결. 자, 먼 거리입니다만 짧은 패스로 연결하면서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네. 오랜만에 포항에 슈팅이 한번 터져나옵니다. 김재성! 이번에 헤딩이 뒤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재성! 자, 공 이어받았고 밀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먼 거리 오른발! 김용재 선발! 쓰러지면서 이 공을 따냅니다. 수비의 시선을 빼앗고 그럴 때 김재성 선수에게 앞쪽에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열렸어요. 바로 이 장면이죠. 거기서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골을 넣으면서 주도하겠다는 얘기였는데 네. 0대0으로 끝난 건 서울에게도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에 스스리 올렸습니다. 전반전 45분 경기가 양팀 득점 없이 0대0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첫 기회 슈팅이 터져나왔고 약간 엉덩이를 뺀 상황에서 수비적인 자세로 임했던 두 팀의 모습이었는데 후반전 경기 두 팀의 공격적인 축구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울의 포메이션을 봤을 때는 4-2-3-1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 네. 김주영 왼쪽으로 이동. 김치우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윤일록 오랜만에 화면에 잡혔는데 좁은 공간에서 1-1 패스 연결이 됐고요. 김치우가 들어갑니다. 자, 왔어요, 왔어요. 오른발 슈팅! 자, 이것이 무너집니다. 에스쿠데로! 지금 에스쿠데로 선수가 파포스트 상단을 보고 감아차는 슈팅이었거든요. 네. 이것이 벗어났어요. 지금은 저의 기회였거든요. 자, 오늘 경기 가장 완벽했던 순간이었는데 자, 좁은 공간에서 1-1 패스가 연결이 됐고 여기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김치우의 패스. 자, 오른쪽 측면에 가슴으로 볼 떨고 놓고 김재성이 올려줍니다. 헤딩! 벗어납니다. 자, 강수일. 지금도 강수일 선수 굉장히 어려운 동작으로 헤딩 슛이거든요. 네. 미드필드 라인의 선수 교체를 한 거죠. 그렇죠. 오, 자, 좋아요. 오른발 슈팅! 김용대 선방! 벗어내고 있는 김치우! 이번에도 강수일입니다. 지금 강수일 선수의 회심의 슈팅이었는데 이걸 막아냈어요. 네.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자마자 공격으로 밀어붙였던 포항이었는데 여기서 강수일의 오른발 슈팅! 정확하게 먼 쪽에 포스트를 겨냥했습니다만 김영대가 몸을 날립니다. 소위 얘기해서 잘 차고 잘 막는 장면이죠. 네. 정확도가 따라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좋은데요? 그러도록 패스 연결됩니다. 자, 이거 그래, 자, 왔어요! 벗어납니다. 자, 이것이 벗어납니다. 김승대! 포항의 에이스가 이걸 놓치네요. 여기서 포항도 땅을 한번 치는군요. 김승대 왼발 슈팅.
왼쪽 골포스트를 살짝 빗겨나가면서 골망을 흔들지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장면에서도 침착하게 한테포 쉬고 슈팅 갔거든요. 네. 자, 그런데 살짝 빗나갔어요. 자, 차두리와의 몸싸움을 이겨냈던 김승대. 네. 마지막 왼발 슈팅이었는데 김용대 골키퍼가 나오는 거 보고 낮고 빠르게 처리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사실 오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는 선수는 말 그대로 영웅이거든요. 그렇죠. 지각차는 그대로 오른발 슈팅! 자, 이걸 막아냈어요. 자, 이번에는 김다솔의 선방이에요. 지금은 에베톤이 지금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감각적으로 찼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막아냈어요. 지금 에벨톤 선수도 슈팅 위치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오른발로 살짝 돌려놨는데 이걸 김다솔이 막아냅니다. 지금은 아웃프론트로 툭 찼는데 사실 운만 따른다면 당연히 골로 될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확실히 김다솔 골키퍼도 침착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수를 범한 척한데 안전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지점부터 패스가 들어갈 때는 자, 들어간대요, 들어간대요.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는 몰리나. 그대로 살아있고요. 몰리나! 내가 오른발 슈팅은 위력이 떨어집니다. 네, 몰리나가 욕심을 한번 내봤는데요. 네, 개인기를 한번 부려봤던 몰리나였는데 마지막 슈팅에는 위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욕심을 좀 냈어요. 네. 왼발이 아니라 결국 오른발 슈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마지막에 오른발 슈팅의 위력은 떨어졌으나 프리킥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오스마르가 최전방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달려 들어가면서 몰리나 왼발로 뛰어듭니다. 문전에서 헤딩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여기서 오른발 슈팅 왔어요. 네, 이것이 김다솔 골키퍼 정면이에요. 자, 에스쿠데로의 오른발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김다솔의 정면 그리고 유선호 주심의 히스리 올립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네. 포기를 하지 않았던 서울. 하지만 득점에는 실패를 했고요. 포항 입장에서도 승점 3점을 원했지만은 아쉽게 결국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